할렐루야. 은혜한인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목사입니다. 은혜한인교회 와서 은혜란 찬양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 하나, 그리고 모습들, 준비하는 모습, 너무 일찍 와서 그 준비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제 안에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아 누리는 것인데,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모를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집회 가운데 그런 모습을 봤어요.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혜하님께 와서 찬양할 수 있어서 저에게 너무 은혜였고요. 귀한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남기는 숙제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은혜를 나눠주고 전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고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또 저도 귀한 찬양 나눌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간증 나눠주시고 우리 함께 만나서 또 귀한 놀라운 은혜, 더 깊은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은혜하님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